오토바이 방전돼. 왜 이렇게 꺾였어? 기본 스테이크. 어? 기본 스테이크 엄청 비싸죠? 여기서 맛있나 보다. 브랜드. 소금 찾기. 아, 이런 거 하지 마. 누구시죠? 자기야. 물어야지. 그 있잖아, 다큐멘터리에. 그러니까. 중년 부부가. 그 사모님이 처음 남편 일하는 현장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 아파트 그 외벽질 하신다. 남편 봐봐,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재미도 목숨 걸고 타는 거라니까 지금. 빨리 물어봐. 집 잡아, 집. 집을 안 짜냐. 저희는 모토 캠핑 갑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애기 보다가 저희 집 앞이 오가지고. 맨날 놀러 가는 줄 알아가지고. 잠깐 놀러 가네. 잠깐 나와가지고. 나는 애기 본다고 피곤해가지고 다래끼가 나오고 그러는데. 카메라 보고 얘기. 다래끼. 카메라 보고. 다래끼. 두 손을 이렇게 찍어. 견딜 수 있겠어 이거. 저 오늘 모토 캠핑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서 이제 좀 늦었어. 잘 들어가. 할 거 다 할 일 다 했어. 이것이 한국의 유부남이다. 들어가. 울 거 아니면 들어가. 남편 일하는 현장 다음에 캠핑에서 제대로 한번 출연하는 살 걸로 살 빼고 첫 게스트 초미녀. 그래서 내가 아직도 초미녀 게스트. 초미녀 초특급 게스트. 악플러를 만드는 거야. 내가 빨리 들어가. 우리 이제 출발해야 돼. 출발해야 돼. 내일 봐. 내일. 아유, 이것도 감당 못 한다. 나는 못 한다니까. 무슨 일이시죠? 오토바이 방전됐어. 집 앞에서.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아까 그렇게 멋있게 인서트 찍었는데. 아, 오늘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오늘 이렇게 된 이상 저희는 무조건 가야 돼요. 지금 뭐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 급하게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그 담당하신 딜러분이 충전기 가지고 오신다고. 그 딜러분은 무슨 죄야? 아까 시동 걸 때부터 뭔가 달그닥달그닥 해가지고 뭔가 좀 이상했는데. 육아에 찌들어서 마음껏 바이크 못한 죄. 방전돼가지고 지금 센터 그 딜러분이 오셔서 점프해 주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충전 금방 되겠지? 이 시대 민폐남. 저희는 오늘 무조건 가겠습니다. 밤에라도 간다. 신호 꺼질까봐 너무 무서워. 드디어 시동 걸고 출발합니다. 아씨, 아까 저 언덕에서도 멈췄다가 원래 가야 되는데 멈췄다 언덕에서 다시 가려고 클러치 조절 잘못하면 시동 꺼지거든. 바로 그냥 옆으로.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헤비디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어디 오신 거죠? 파련. 파련 캠핑장. 파련 캠프. 여기는 예약 없이 그냥 워크인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여기가 뭐 4년 동안 닫혀 있다가 재개장했다고. 그 오지 캠퍼들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옛날 백로주 같은 느낌으로. 근데 난 백로주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이트 간격이 저희 저쪽에 한 분 계시고 저 밑에 쪽에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진짜 노지에서 하는 캠핑처럼. 아 근데 진짜 좋아. 근데 저희가 오토바이 두 대로 오니까 대당 3만 원씩 받으시더라고. 그래? 차로 오면은 차는 한 대당 4만 원이래. 4만 5천 원인가? 아니 오토바이 두 대 맞지 밖에 네 개인데. 하여튼 뭐 정책이 그렇다니까. 여기서 아마 오늘 저희가 제일 시끄러울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조용하거든요. 근데 뭐 크게 들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여기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숨어서 오늘 텐트 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텐트를 모토 캠핑용으로 맞게 다른 걸로 들고 왔어요. 저희 파련 캠핑장 와서 모토 캠핑으로. 여기가 산 꼭대기라 오는 길에 물도 좀 있고 이래서 재밌더라고. 나는 모르겠어. 저는 저 베스파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바퀴가 조그만하니까 바퀴 조그만한 거 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탈 건데 물 안에 큰 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하부 긁히는 소리 났긴 났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저희 배경은 이런 느낌이고. 와 진짜 올해 저는 여기가 베스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우리 촬영할 때마다 여기가 베스트. 아니 난 여기 베스트. 아니 근데 4년 동안 닫혀 있었으면. 그지. 사실상 DMZ지 DMZ. 여기 좀 있다가 이제 멧돼지 나올 수도 있어요. 잘됐다 씨. 고기도 제대로 못 꺾었네. 지금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5시예요. 5시인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모이기는 1시에 모였어.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토바이 방전됐어. 하도 안 타니까. 시중 처음 걸 때부터 뭔가 흰머리가 없더라고. 그니까. 근데 바로 이제 출발 한 5분 만에 기름 넣는다고 주유소 들려서 나는 시동을 켜놨어야 되는데 끄고 또 잠깐 돌아다니다 켰더니 안 켜져. 그러니까 이 할리 데이비슨을 형이 이제 육아 이슈로 한동안이 뭐야 거의 못 끌었지. 아니, 산지 1년 반 됐는데 지금 2,000km도 안 탔어. 저희가 모토 캠핑용 텐트도 따로 했고 지난 저희가 여태까지는 약간 미니멀이랑 맥시멀 캠핑 그 중간이었으면은 오늘은 진짜 좀 미니멀 캠핑으로. 미니멀 캠핑이지. 그렇지. 저 오토바이 두 대로 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짐이 많아가지고. 저희 짐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 짐이 저거 침낭이랑 다 포함해서 저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단한 미니멀 캠핑으로 모토 캠핑 세팅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니멀. 먹고 계십니까? 이거 눈 잘 못 잡고 왔어. 왜? 수맥이 안 좋아. 그니까 수맥 이런 거 봤어? 수맥이 왜 이렇게 꺾였어? 내가 나중에 파워 좀 되는 걸로 산다.
진짜 오랜만에 쓴다. 저희는 드디어 텐트 피칭 완료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5시였잖아. 1시간밖에 안 지났네. 근데 여기가 완전 너무 수풀이어가지고 지금 오신 분도 계셔. 퇴근박인가 봐.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밤 9시 같지만 6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피칭한 거는 투맨 텐트. 투맨 텐트네요. 투맨 텐트. 작년에 네. 사놓은 거. 모토 캠핑 한다고 드디어 쓰네. 아니 올해야 그거 형. 올해야? 투맨 텐트. 저거는 이제 형이 또 아시죠? 올드스쿨 올다이. 저 텐트 진짜 예쁘다. 색도 와. 아메리칸 트레디셔널 타투.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가 똑같이 빌려온 투맨 텐트 이제 캠프 5. 폴러 스타프. 두 개 다 폴러 제품이고 똑같은 건데 이제 스킨 색상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양쪽에 피칭하고 오늘 테이블 세팅은 이제 헬리녹스 이 뭐죠? 이거 택티컬. 택티컬 라지 사이즈. 택티컬 테이블 라지 사이즈. 형이 불편하다고 안 쓰고 있다가 결국에 또 모토 캠핑 할 때는 한번 쓰네. 이게 조금 사이즈가 커가지고 내가 이거 메인으로 살려고 원래 쓴 건데 네. 캠핑 초보 때 캠리니 때 저희가 저쪽에 요 가방 한번 보여주세요. 사이드 가방 저쪽에 저렇게 무게추처럼 저기다 식기 같은 거 저희 가방 걸어놔가지고 지금은 흔들림이 별로 없는데 이게 조금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게 약간 흔들림이 조금 있어서 수평 잡기도 조금 어렵고 근데 모토 캠핑 할 때는 요만한 세팅이 없다. 그치. 그리고 이 왼쪽에 사이드 테이블 이건 이제 어디 거였지? 하이도프. 하이도프 거. 하이도프 제가 혼자 솔로캠 다닐 때 이거 혼자 들고 다니면서 사이드 테이블 딱 이렇게 알데바란 엣지 스탠드 이렇게 해서 세팅으로 쓰려고 샀던 건데 저것도 사놓고 한 번 쓰고 안 써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사놓으면 다 쓰게 돼. 모토 캠핑 한다고 이제 들고 왔고 이제 나무가 워낙에 지금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 오자마자 지금 벌써 밤이 돼버렸어. 오늘은 요 정도 세팅. 그리고 또 지금 형이 또 특이점이 있죠? 의자 안 갖고 왔었죠. 의자. 내가 이틀 전부터 의자 찾아놓으라고 의자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선셋 체어 앉아있고 헬리노스 거 형은 이제 야전 침대 저기 의자 안 가져오셔가지고 오늘 저기서 하중에 앉아계신다고 합니다. 허리 안 좋은데 어쩌다 보니까 한 끼밖에 못 먹게 됐네. 그냥 한 끼를 세 끼처럼 먹으면 돼. 천천히 어차피 밤 10시까지는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 캠핑. 근데 은근 미니멀 세팅이라고 그랬는데 있을 거 다 있어. 다 있지. 다 챙겼지. 이게 라지 사이즈라서 테이블이 좋네. 이거 라지 은근 넓어가지고 좋은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오토 캠핑하면서 메인으로 쓰시려면 사지해야 한다.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지. 내가 그러려고 쓴 건데 이건 이제 백패킹이나 이거만 올려도 벌써 불안해. 이 무쇠 후라이팬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딱 지금 날씨 좋아가지고 근데 캠핑장 진짜 좋다. 캠핑장 소개는 저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한번 캠핑장 소개 한번 해드리고 지금 저희는 얼른 밥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고기 구울 건데 기름 다 튀게 생겼는데. 오늘 뭐부터 먹습니까? 목살. 목살? 저 어디서 샀지요? 편의점. 편의점 아니지 거기 마트잖아. GS 편의점 마트요. 아까 저기 방전 형 방전 됐을 때 오토바이 충전하면서 충전하면서 기다리다가 거기 고기 팔길래 고기 엄청 많네. 그러니까 한돈 목심이래. 아니 가격이 좀 싸게 팔더라고. 근데 오늘 이것도 샀잖아. 뭐 언제 오마카세 특집 계속 할 건데 오펜 이게 10인치랑 12인치 오피넬? 오피넬인가? 뭐야 스테이크 썼는데 잡혀가는 거 아닐까? 멧돼지 나오면 바로 이걸로 알지?
일격필살? 이게 10cm짜리인데 이게 제일 많이 쓸 것 같아, 사이즈가. 뭐 썰기도 좋고. 아, 목이 왜 이렇게 많아? 목살부터 굽고 목살 기름으로 저희 볶음밥 가져와가지고 볶음밥, 닭가슴살 볶음밥. 다이어트. 다이어트. 목살은 살 안 찌니까. 이것도 있어. 뭐? 닭간의 부대찌개에서 나온 닭갈비 볶음밥. 근데 유통기한이 2월 18일까지. 네? 2월 18일. 2월? 2월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냉동실 계속 나왔어. 아, 그러면은 괜찮지? 네. 우리 집에서 갖고 오는 거는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돼. 형이 챙기는 거예요? 나도 챙기고. 저 안성탕만 가져왔거든? 어제 막 계속 안성탕만 가져와야 돼. 왜? 나 안성탕 안 먹거든.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 아빠들도 맛있는 거 좋아한다. 저녁 6시 적기. 우슬피는 기름 안 둘러도 돼? 기름으로 이미 시징 해놔서. 내가 5년 동안 쓴 거라서. 5년 동안 썼다고? 우슬피는 대대로 물려주는 거야. 진짜 절대. 그리고 그 퐁퐁 닦으면 안 돼. 물로만.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그랬잖아. 에밀리 페리스인가? 에밀리 파리에 가던가? 네. 거기에 나온 남자 중 셰프가 할머니한테 받은 우슬피는 계속 쓰잖아. 빵꾸 뚫릴 때까지 쓰는 거. 거기서 나와. 절대 세제로 닦지 말라고. 혹시 이게 기름으로 시징 해놓는 건데 기름기 없애버리는 거니까. 아, 목살 맛있겠다. 아니, 고기가 너무 싱싱한데? 형은 목살, 삼겹살보다는 목살파예요? 아니? 삼겹살도 좋아하는데? 아, 그래? 근데 왜 아까 목살 사자 그랬어? 오늘 뭔가 목살이 땡겼어. 아, 원래대로 출발 제대로 했으면 원래 다 저렇게 숯불에다 하려고 그랬거든. 숯불에다가. 또 뭐 안 가졌습니까? 가위 안 갖고 왔는데. 칼만 챙긴다고. 칼은 이거 두 개나 챙겨왔으면서. 이걸로 짜, 이걸로 잘라놓으면 돼. 아니, 칼로 썰면 되지 뭐. 아, 뭐 그럴, 제대로 챙긴 날이 없냐. 그러려고 칼 저거 산 건데. 오, 엄청 절전이는데? 당연하지, 프랑스 산인데. 프랑스 유단자? 프랑스 8일차? 이거 너무 불안해, 근데 지금. 왜? 이게 뭐 흔들리면 떨어질까봐. 그 흔들림까지 잡아야지 캠핑 고수 아닙니까? 응, 참 잡고 있잖아. 눈도 깜짝 안 하고 대답을 안 해. 와, 이거 칼 되게 잘 든다. 아, 칼 근데 되게 크다. 이거 뭐 수평이 안 맞나 봐. 네, 지금 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먹는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먹자? 응. 두 개씩 먹을 수 있어요. 제주도 투어 가고 싶다. 제주 투어? 응. 오토바이 딱 타고. 그러니까. 형 이제, 근데 형 거는 실으려면은 돈 많이 내야 되잖아. 그래도 보내주면 가지. 누가? 누가 보내줘야 되는데. 있어?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아, 샤카 왜 안 울었지? 남편 일하러 가는 거 보고 그 우는 짤 보고 한 건데. 알지? 뭔지 알아. 응. 이렇게 일하는지 몰랐다고. 돼지고기도 팔도 안 익혀 먹어도 되는데 원래. 옛날이나 바짝 익혀 먹는 거지. 요즘에는 고기 좋아가지고 바짝 안 익혀 먹어도 돼요.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먹어볼까? 어때? 맛있는데? 좀 익혀야 돼? 응. 아, 좀 익혀야겠다. 여기가 완벽한 평지 찾기 힘든 것 같아, 캠핑장. 저희가 지금 텐트는 텐트를 평지에다가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평지에다 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은 테이블 치는 데는 평지가 아니네. 저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 못 참겠어. 맛있지? 뭐야? 목사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목사 이거 잘 산 것 같아. 몇 개 하나 먹어야겠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와, 이거 목사 이거 진짜 맛있다.
저희는 오늘 클라우드. 술 뭐가 좋았겠는데? 버번 위스키. 버번?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건가? 이거? 3대 버번 와일드. 위스키 입문 중에 하나. 어. 와일드 터키. 와일드 터키랑 켄터키 버번 스트레이트 위스키. 베이커스 마커랑. 이런 거는 얼마 정도예요? 비싸. 4만 얼마였나? 4만 얼마? 근데 이거 이제 주류 유튜버들 거 봤는데 진짜 평이 좋아. 이 8년산이 제일 입문용인데 너무 잘 좀... 나와서 12년산인가 10년산이 그걸 살 필요가 없대. 아까 뭐라고? 3대장? 버번스키 입문 3대 브랜드가 있어. 와일드 터키 그리고 저거 버팔로 트레이스. 버팔로 트레이스. 버팔로 트레이스. 트레이스인가? 아무튼 그거. 그냥 메이커스 마커. 메이커스 마커는 많이들 드시더라고. 그거. 버팔로는 내가 그걸 못 들어봤네. 나도 이거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게 3대장이야? 3대장 아니고 그냥 입문용 같아. 입문용 3대장. 근데 이것도 좀 지식을 알고 먹어야지 위스키도. 그치.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그 입맛을 좀 키워야지. 그냥 무턱대고 눈 감고 1억짜리 먹어보라 그러면은 이거랑 나는 차이 못 느낄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먹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뜨거. 이 무쇠펜 쓸 때 조심해야 돼. 왜? 전체가 뜨거워지거든. 이제 5년째 쓰고 있는데 그거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집에선 장갑 끼고 왔는데 장갑도 끼고 해야 돼. 장갑 저기 있잖아요. 제가 갖고 왔잖아. 저기 그 지난번에 고아웃 가서 고아웃 행사 가가지고 제임스 위스키 북스 가가지고 선물 받았는데 오늘은 다른 위스키를 가져오셨네. 이거 버번 위스키. 제임슨 보고 계세요? 제임슨은 아일리시 위스키 아닌가? 아일리시 위스키. 아일리시 위스키 중 유명한 그거 있잖아. 뭐? 코너 맥그리그가 만든 게 걔가 아일리시 맥그리그 네. 만든. 근데 원래 위스키는 아일랜드끼 유명하지 않나?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도 그렇고 이제 아일리시는 이제 흑맥주. 호주에서 먹었던 흑맥주가 잊혀지지가 않아. 그 아이리시 펍 가면은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 이거 판단 말이야. 그거 낮에 먹고 취해가지고 잔디에 누워가지고 그냥. 근데 그 아이리시 사람들이 막 그게 있잖아. 뭔가 부심? 그거 막 세인 패트리스 데이인가? 그 맨날 1년에 한 번씩 그날에 막 초록색 뭐 이상 퍼레이드 하고 막 술 먹고 그랬는데 그게 엄청 큰 행사더라고. 그 호주에서도 하거든요? 그치. 그 뉴욕에서도 했었거든. 아이리시계 백인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대륙 쪽에서는 좀 그 성패트릭 그 날을 좀 기념을 크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디 가나 아이리시 펍이잖아. 파리 갔을 때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저는 처음 들어갔을 때 약간 좀 무섭더라고. 야, 인종차별하지 않을까? 이게 똥양인들 두 명 와가지고 아이리시 펍에 와도 되나? 했는데 엄청 잘 반겨주더라고. 손님들이 오히려 막 더 친절하게 해주던데?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아이리시 펍이 잘 없는 것 같아. 이태원 가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메뉴판 없는 그런 사케이 만들어주고 위스키 이렇게 만들어주고 취향에 따라서 어디였지? 칼로였나? 그래? 칼로라는 이태원에 그게 있었어. 그러면 손님의 취향을 물어봐. 뭐 단맛 좋아하시냐 아니면 뭐 솔티한 거 좋아하시냐. 그러면 그 손님한테 입맛에 맞는 그 메뉴를 추천해서 만들어줘. 근데 약간 좀 무서웠어. 가격표가 없어서. 아니 그런 거 있지. 난 가격표 보고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주문하고 싶은데. 오늘 또 어찌됐든 어찌 저희 왔어요. 모터캠핑. 이 모터캠핑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재밌던데. 근데 나는 넌 너무 재밌어. 아까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 아니야 재밌지 않아. 방금 전화 들은 거 봤지? 잘 놀다 와 하는 거 주위가. 이러러 간 건데 자꾸 논다고 생각하더라고. 형님 즐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야. 아니 이 목살 진짜 잘 산 것 같아. 아, 나 근데 이거 최근에 먹어본 목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아, 목살. 두 점. 내가 구워준 거, 셰프가. 어.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 아, 빨리 다음 캠핑에 뉴욕, 뉴욕 특집 내가 빨리 하고 싶다. 뉴욕 특집? 응. 뉴욕 음식 특집. 뉴욕, 뉴욕 특집 뭐 하신다 그랬죠? 핫도그. 핫도그? 햄버거. 티본 스테이크. 왜? 티본 스테이크 엄청 비싸잖아. 아니, 인터넷에 요새 찾아보면은 나오던데? 아, 이거 양념 없이 먹어도 맛있다. 그치. 이렇게 되면 재밌다. 그니까. 밤에 진짜 노지로 한번 가보고 싶다. 버터. 버터? 볶음밥에 버터지. 한 요만큼? 마늘 조금? 알지. 우리나라 마늘 조금이 약간 미국에서는 그거야. 버터 조금. 유통기한 2월 도전. 아, 괜찮네. 괜찮아, 괜찮아. 양념 된 상태에서 이미 냉동된 거라. 냉동은 냉동했다, 해동했다 이렇게 반복하면 안 좋은데. 이야. 가격관 살상 넣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우와. 오, 양 되게 많다. 이게 꽤 많더라고. 오. 아, 진짜 맛있다. 맛있지. 드디어 볶음밥 완성. 야, 닭갈비 볶음밥이다. 이거 닭갈비 볶음밥이야? 응. 그래, 그래서 맛있나 봐. 머리 잘 썼어. 그러니까. 사실 닭갈비나 감자탕 마지막에 볶음밥 먹고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팔아? 못 참지. 어. 게다가 우리가 지금 실험까지 해주잖아. 유통기한.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버티는가. 어떻습니까? 맛있어? 진짜 버터 넣은 게 신의 한 수다. 유통기한 2월의 맛은 어떻습니까? 버터 맛으로 다 커버돼. 버터 코팅으로 뇌를 속여버리는 맛. 아, 씨, 진짜 맛있겠다. 아, 씨. 여러분 얼른 나가 닭갈비 드세요. 그럼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하면 고기도 데피고 더 맛있지. 이런 거 잘못 먹으면 또 꿀팁 줘야겠다. 입천장 닭가져? 어, 닭가져. 조심해야 돼. 흥분하면 안 돼. 아이씨. 걸렸네. 크게 너무 크게 먹어달라 그랬는데. 입천장 까지는 거 되게 민감해 내가. 맛있어? 맛있어. 와, 씨, 보기만 해도 맛있다. 잘 먹어. 와. 진짜 맛있네.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예요. 밥과 부대. 닭갈비 볶음밥. 아, 칼로리가 높네. 그래서 맛있나 보다. 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요거 닭갈비 오늘 먹을 게 많아서 딱 얼른 먹고 오겠습니다. 안 뜨겁죠 이거? 안 뜨거. 진짜 맛있을걸? 맛있지? 버터는 게 신의 한 수지. 버터 안 넣었으면 이거 그냥 우리 버렸을까.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터에서 뭔가 고소한 맛이 샤.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치. 이거 약간 팔까? 레시피 개발해서 우리가? 아니 그 약간 태국 음식 맛도 나고. 왜 태국 음식 맛이 나지 이거? 버터 넣어서. 아, 버터가 뇌를 속여버리는 맛이야? 코코넛 버터 이런 거 많이 넣어. 아,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어, 맞아. 그런 코코넛 버터 느낌이다. 내가 또 태국 음식 좋아하잖아. 이럴게? 아, 나 근데 진짜 동남아 음식 진짜 좋아해. 아유. 맛있죠? 딱 그 코코넛. 그치? 그 향이 나. 이 버터가 코코넛 버터인가?
지금 맥주 한 잔 먹은 취했나? 아니 뭐야? 이거 원래 두 개 샀었거든? 응. 근데 집에서 한번 해먹고 너무 맛없어서 그냥 안 먹고 내가 계속 냅둔 거야. 아. 버터를 안 넣어서 버터가 그래. 빠졌었네. 그때 그냥 식용유 좀 두르고 했었는데. 지금 볶음밥 다 먹고 또 여기 프라이팬에 뭐 하시는 겁니까? 라면. 라면? 볶음밥 눌러붙은 거 이제 물러서. 버터도 여기 다 스며들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약간 딱 그거네. 조금 괜찮아. 한 점씩 가면은 돌솥밥에. 어, 그치. 어. 신메뉴야. 이거 잘 되면은 캠퍼들을 위한 이거. 근데 그거 알지? 참깨라면도 두 개 섞어서 먹는 레시피 있는 거. 뭐랑? 열라면이랑 섞으면 열려라 참깨라면이라던데. 아, 진짜. 아니, 내가.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좀 지어낸 거 아닌 거 아는데. 아, 여기 스팸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부대찌개, 가져올게. 부대찌개 스타일로. 스팸 가져올 거.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물을 좀만 더 조금 넣을 걸. 와, 냄새 미쳤다.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금 넣는다. 저녁에 보시는 분들 미리 죄송합니다. 눌러붙은 볶음밥을 보고 딱 떠올랐지. 요리는 역시 크리에이티브한.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근데 소세지였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순정 못 먹는 편. 요리에 순정은 못 참지. 자, 이제 또 무슨 요리입니까? 버번 위스키에 어울리는. 어. 이게 미국도 미국 위스키니까 미국 음식 먹어야지. 그러니까. 립.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오븐에 해서 먹잖아. 이거 여기 호일에 싸가지고 저 숯에 주변 복사열로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지. 복사열 요리. 별게 다 튀어나오네. 아니 근데 이걸로 그냥 먹어도 알지. 이거 어차피 그냥 다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뭔가 느낌. 아니 그냥 또 캠핑 왔는데 저 불 있는데. 오케이. 딱 해서. 맛있겠지 벌써. 위스키 맛있겠다. 이 밑이 진짜 뜨거워.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오일채로 넣으면 안 돼. 환경호르몬 많이 나온단 말이야. 스톱 저 밑에 복사열로 하겠다고. 근데 저 밑에가 되게 뜨거워요. 장난 아니야. 한다고 또 진짜 오두방정 도네일이. 저는 이제 위스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50도 많이 못 먹고 한 잔만 먹어보지. 입문용이라니까 버번 위스키. 건대 쪽에 이게 있거든. 주류 파는 24시간 그 양꼬치 골목에. 가자주류 이런 거. 와인 위스키 이런 거 진짜 싸게 잘 팔아. 양꼬치 거리에.
그 거기에 있어. 그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야. 건대 뭐 술 파는 곳 이렇게. 이거 온누리 상품권 하면 또 10% 할인해 주거든. 오, 미국 냄새. 딱 켄터키 냄새 나지 않아? 그니까. 그때 먹은 인도산 럼주가 생각나네. 공업용 알콜? 아니야. 어우, 시다. 50도짜리 맞네. 아, 이거 콜라. 근데 난 위스키 먹고 막 초콜릿 맛 난다고 이런 건 잘 모르겠던데. 아니, 그런 게 있어. 있더라. 그걸 설명을 들어야 되나? 아니, 그거 약간 취해야 돼요. 그냥 상상한 대로 느끼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그 취한 사람들한테 그 최면 거는 거야. 바닐라 맛이 나면서 뭐 스모키한 맛 향이 나면 우디 향이 나면서. 이건 약간 우디한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응. 아니 약간... 이거 인센스 냄새인가? 저겁니다. 아니 그게 약간 와인도 뭐 탄인 약간 그 오크 냄새 나고 오크통 냄새 나고 후르츠 계열에 이거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숯향? 약간 탄 오크통 오크 향 이런 게 나는 것 같아요. 저 냄새 아니야? 저건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향이 나는지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아니 그래서 여기에 잘 어울리는 거지 지금. 아 그런가? 어. 살라미를 지금 오늘 가져왔었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거 상했어도 먹었을 텐데. 취해가지고. 스파이시함이 확 들어온대. 이게 50도라서 네, 스파이시한 건 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나무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맞네. 저 냄새 아니었어? 맞아. 아니 그래서 여기랑 다 잘 어울리는 거야. 에어링 후가 찐이래. 그럼 이거 좀 해놓고 요걸 살짝 열어놓을까 그러면? 에어링? 아니다 여기다 해놓고 비교해봐야겠다. 근데 에어링이 이 정도로 짧은 시간이 되지 않을 텐데. 제가 보니까 에어링 하는 거 보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던데? 아니야. 그래? 그 있어요. 위스키 생명의 물 유튜브. 그렇게 오래 한다고? 에어링을 이게 기간에 따라 또 그 맛이 달라진대요. 봤어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다 알려준 유튜버는 진짜야. 공기랑 만나면서 또. 많이 만나잖아 이게. 네. 그럼 이게 더 빨리 될 거야. 오해할 필요 없이 면이 부채질 하시지요. 저는 원소주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그럼 확 사올까? 그 요즘 편의점은 파나? 여기 파는 데도 있었어. 아 그래? BTS 김연아 손흥민 박재범 렛고. 아 오늘 캠프파이어가 약간 재미없게 되네. 저 숨이 많아가지고 이제 확 타야 돼. 꾸네.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해보자. 독립대처. 독립대처 어떻게 됩니까? 쉬운 요리가 아니라 독립대.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아. 생각하고 얘기 안 합니다. 와, 보이지? 복사율을 위한? 와, 미쳤다. 오. 보이지? 써놓은 것도 사실 다른데 느낌이? 근데 이것도 냉장고 되게 오래 있었는데 괜찮겠지? 아니 그런 건 아예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고 먹으면 언제든 해골물이니까. 그냥 막 어? 그냥 뜯어지네. 두께 봐. 위스키 안주. 딸기. 아니 약간. 약간 따뜻한 거. 뜨겁다 이거. 지금 소스 냄새가 장난 아니다. 그
곰솔로의 몸빵 에어링을 맞힌 월드 터키 에디어스. 아니 뻔뻔해지셨네. 뭔가 더 탄력감이 센데? 바로 마신 거보다?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 진짜로 한번 마셔봐. 뭔가 타격감이 더 세. 에어링이라고 주장하는 와일드 터키 위스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니 부드러워졌는데? 그래? 기분 탓인가? 저희는 이 위스키 잘 모르니까 저희가 좀 더 공부해서 올게요. 아니면 위스키 전문가가 우리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설명 좀. 봉님. 맛있네. 장작들이 좋다. 잘 말라서. 아 이거 완전 위스키 바인이다. 아 위스키 바인. 쥐했네. 갑시다. 완전 위스키 안주. 근데 주희가 위스키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으면 진짜 맛있대.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거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싱글. 아니 이게 약간 폭립이 달잖아요. 다니까 위스키랑 뭔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내 지금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버려진 죽은 나뭇가지들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 캠핑이지. 아 근데 내일 새벽부터 비 온다는데 걱정이네. 안 올 거야? 기도하십시오. 온 우주가 도울 겁니다. 근데 지금 습하지가 않은데 서울만 오나? 여기는 안 올 것 같아. 여기는 안 올 것 같아. 아 근데 비 오니까 조금 더 운치가 있네. 그러니까 와 근데 여기 캠핑장 왜 다들 오시는지 알겠네. 여기 너무 좋다. 여기도 자리 좋네. 저희가 요거 따라서 와서 모토 캠핑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 비가 와서 내려갈 때 브레이크 잘 먹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저기 또 한 분 내려오시네. 맨 위에 있던 분 내려오네. 저희는 지금 아침에 지금 물 사고 캠핑장 한 바퀴 둘러보려고.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매점이랑 거리가 있어. 물도 지나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캠핑장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완전 그냥 자작나무 숲에서 캠핑하는 겁니다. 어제는 저희가 못 보여드렸는데 화장실도 완전 신축으로 깔끔하게 해놨거든요. 여기 샤워실도 안에 있어 하나. 이 와서 샤워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샤워하고 있잖아요. 빗물 샤워. 레인 샤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자고 있는데 또 비가 오더라고. 근데 비가 적당히 와서. 아니야. 아 그래? 나 몰랐어. 잠 안 깨서 몰랐잖아. 빗소리를 깼어. 무서워가지고 물 여기 넘칠까봐 바닥에. 그러니까 저기 근데 바닥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 물이 다 흡수하네 여기. 방수포 저희 그라운드 시트 안 깔고 해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비 어제부터 온다고 했는데 계속 안 온다고 형이 그래가지고. 처음이네. 내가 날씨에 실패한 근데 게. 투맨 텐트 저 레인 시트로 해서 써보니까 괜찮네. 방수 잘 돼? 방수 잘 되고 제대로 테스트했네. 가격 대비 디자인 저렇게 예쁘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지금 짐을 싸고
비가 와가지고 땅이 좀 미끄러워서 좀 조심히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있을까? 서울도 비 온대. 아무튼 저희 투맨 텐트 어제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또 형 환자룩. 숨은 그림 찾기. 폴로랑 이 다크시라는 브랜드. 숨은 그림 찾기. 아 이런 거 하지 마. 다크시라는 브랜드랑 콜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올드스쿨 타투로 저희도 타투가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게 뭔가 사이즈가 좀 크고 작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우레탄 창이 비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우레탄 창 맹비나 했었잖아 맨날. 왜 사냐고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딱 비보니까 좋더라고. 꼭 써보기 전까지는 그냥 다 그냥 깠다가 아니, 뭔가 딱 안에서 보는데 뭔가 느낌 좋더라고. 요 색상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약간 근데, 그 카모플라주나 뭐 도깨구리 뭐 그렇게 부르대. 약간 되게 형광으로 그렇게 된 그게 인기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 패턴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고 여기 이제 요거는 요거를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 약간 좀 이게 숲속에 있으니까 색깔이 딱 튀어. 튀고 진짜 딱 예쁘네. 그 이 안에 그 헬리눅스 야전 침대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 어제 야전 침대에서 잤는데 너무 좋더라고. 나 오랜만에 바다 자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다. 투맨 텐트 모토 캠핑. 이번에는 이제 모토 캠핑 찍먹으로 해봤고 가까운 데로 왔지. 저희가 다음번에는 짐 싸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베스파는 근데 짐이 진짜 많이 실려가지고 제 거에 많이 실려서 제 거는 이제 안장이나 트렁크 달려있고 그 앞쪽에도 저렇게 달 수 있고 이래서 두 대씩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혼자 다니면 또 짐이 없어서 괜찮기도 하고. 혼자로 다니면 그냥 진짜 완전 미니멀로 해서 그냥 음식 다 사먹고 이래야 될 것 같아. 컵라면 사먹고. 그치. 저희는 어제 거하게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쇠 누가 모토 캠핑하는데 무쇠팬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것도 맞지. 국가대표니까. 저 텐트부터가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이 색조합이 너무 예쁘다. 블랙이랑. 아무튼 저희는 캠핑 모토 캠핑 찍먹 이번에는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얼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엔 좀 경치 멋있는 대로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 이봐.